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며칠 제가 성경관에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휴일에 시간을 내서 이제 성경관에 왔더니 결혼식이 있어서 많이 부산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성경관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라고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매낭국죽, 매화, 난초, 국화, 그리고 대나무 선비하면은 생각나는 매낭국죽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매화를 한번 그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매화하면요 오래된 나무 둥지가 오래되어서 그 고목처럼 변해 있는데 거기서 아주 가나다란 가늘인 그런 예쁜 꽃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매화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뭘까라고 또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성경관 선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저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매화꽃을 그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매화나무의 꽃을 한번 그려보겠다 할 때 너무 이렇게 매화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그리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성균관에 와보니까요. 성균관 문묘 경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경례를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만 빼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위한 건물들이 있는 대성전 구역과 학문을 갈고 닦는 건물들이 있는 명륜당 구역으로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머리만 빼꼼하게 들여다봤냐면 거기 계시는 분이 오늘 휴일이고 여기 복잡해서 출입이 좀 힘드니 잠깐만 한 5분만 들어갔다 나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명륜당을 중심으로 남쪽 좌우에 유생들이 살면서 글을 읽던 그 동제와 서제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성균관은 조선시대에 인재 양성을 위해서 설치한 곳이니까 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국립대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그 성균은 인재로서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을 이루고 또 풍속으로서 가지런히 고르게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균관은 당시 국가 지도 이념이었던 유학을 공부해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그분들의 하는 그런 임무였다고 하는 말씀을 어른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성균관에는 아무나 이렇게 입학할 수가 없었나 봐요. 조선시대 과거의 한 종류인 생원시 진사시라는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해야만 입학할 기회를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나무 둥지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좀 오래된 고목을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까만색하고 빨강색을 섞어서 거기서 나오는 색을 가지고 고목나무를 지금 표현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까만하고 빨강만 섞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살짝 노란색도 좀 섞어보고 흰색도 좀 섞고 뭐 여러 가지 색을 이제 가미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고목나무의 그런 재질을 표현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게 고목나무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매화가 뒤틀린 듯한 매화가 자라면서 뒤틀린 듯한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매화꽃을 그리기에 앞서서 조선의 이제 왕인 중종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조선 왕인 중종이 어느 날 불구스 성균관을 방문을 했더라고 해가지고 이상적인 정치를 이룩하려면 먼저 무엇을 힘써야 하겠는가 하고 물어봤대요. 이때 조광조가 법도와 기강의 큰 줄기를 세우십시오. 군주 혼자 정치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하를 믿고 일을 맡기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이처럼 왕이 찾아와서 앞길을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마 조선조 말고도 태계 이황이나 율곡이 다산 정약용처럼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대학자들이 성균관 출신이었던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성균관은 조선의 선비와 선비 정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선비는 열등감보다 자존감이 매우 높은 지식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선비는 문화인이며 또 행동하는 그런 무장한 사상가라고도 하지요. 선비 정신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먼저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함으로써 선비는 도덕적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답니다. 요즘 사상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잘 들어보는 편이긴 한데요. 그 사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생활하면서 지니게 되는 가치관을 총칭해서 부르는 그런 역동적인 개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사상과 이념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멀리 보면 플라톤은 존재자 원형을 이데아로 보았고 데카르트는 심리적 의식 내용을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관념을 의미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사람 있어요. 칸트는 형이 상학의 대상인 영혼 세계 신의 세 가지 순수 이성의 개념을 이념이라고 불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 아시죠? 헤겔은 자신을 변정법적으로 전개하는 정신적 절대적 실재를 이념으로 파악하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사회에서 개인의 가치 판단과 국가의 가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지금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국가의 가치 판단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구성원, 개인의 집합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치 판단은 국가 판단의 궁극적 책임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화나무에서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고목이 되어 있는 그 매화나무의 어느 줄기 한 부분이겠죠. 역사의 흐름도 마찬가지겠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것과 같이 이 매화나무에 있는 꽃도 그 나무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성균관 정신을 잊지 않는 게 좋을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매화나무를 그렸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니 봄이 왔구나 싶어서 제 마음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